확고한 삶의 목표인데, 요 강의도 지난번 강의 제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도 그렇고 이 확고한 삶의 목표 이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가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이 우리 초급 과정 교육 때에 이 내용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1기, 2기, 3기 때에 항상 진도에 밀려서 항상 증상 강의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 다음 증상 관리, 요까지 강의하고 그 뒷부분 강의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확고한 삶의 목표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로서도 뜻깊은 일이고, 하여튼, 그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환기하십사 그림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텐데 낳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낳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으로 따지자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스럽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바꾸는 그것이 우리가 결국 치료고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낡은 집을 헐고 또는 보강하고 해서 이렇게 좋은 본인이 원하는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내 삶을, 내 삶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헐어내고 고치고 또 보강하고 해서 내 삶을 내가 만족스러운 삶으로 바꿔내는 작업, 이게 우리 치료고 회복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의 하나의 예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화가 쿠사마 야요이와 같은 이런 삶을 예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쿠사마 야요이를 이야기할 때 누구도 조현병 환자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세계적인 화가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작품이라든지 모든 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씩 와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비디오 볼 때 거기도 소개됐지만 이 쿠사마 야요이를 다룬 영화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물인데 이 예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작품 활동을, 그림이라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이라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시집을 낼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수필집을 낼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런 예술계통 쪽에서 특히나 보면은 조현병이나 또는 조울증이나 이런 거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독창적인 작품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남의 거를 단순 모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작품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할 때 단지 이분들이 예술에만 재능이 있느냐, 아니에요. 과학계에도 조현병 내지는 조현병 기질을 지닌 분들이 과학계에서 엄청나게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이 이때까지 못 풀어내던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울증은 정치계, 정치인들 중에 조울증 환자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 하시는 분들 조울증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조울증 경향으로 인해서 일을 벌리는 거죠. 벌려서 정치든 기업이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과 조현병이 보면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양쪽의 공통점은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서로 간에 관계없는 생각을 자꾸 연결 짓는다는 거예요.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조울증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그걸 연결 지어서 그걸 가지고 사회 속에서 남들이 이때까지 사회 속에 없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자기 아이디어를 사회 속에서 한번 실현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일을 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다, 몽상가다 라는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뭔가 일을 벌려서 세상에 눈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고요. 그것에 비해서 조현병이 있는 친구들은 조울증이 벌리는 속성이라면 조현병이 있는 친구들은 오므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단단하게, 단단하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고 자기 혼자 자기가 고민하는 주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세상에서 실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의 아이디어를 세상에서 실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정말로 무엇이 참이냐, 끊임없이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가지고 그걸 고민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삶을 자기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삶을 좁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죠. 조울하고 조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이죠. 제일 좋지 않은 건 제가 볼 때 병이 있다고 해서 병 치료하겠다고 평생을 보내는 이거는 제일 황당한 일이에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병은 병이고 내 삶은 삶이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병이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병과 삶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목표는 크게 봤을 때 자 제가 이제 이걸 구분했는데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선순환 악순환입니다라고 하면서 개인과 환경의 관계성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개인과 환경이 서로 잘 맞물려가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이게 잘못 맞물리면 악순환에 갑니다. 이야기인데 자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점점 높아지겠죠. 악순환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자꾸 망가지겠죠. 그래서 자 자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자아 정체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우리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결국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소속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평소에 보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뭐를 해야지 되느냐. 해야 될 거 많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일이고 하나가 관계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거. 이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 이야기에서 여기 한 가지를 지금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아무튼 사랑하고 하는 이게 이제 자아정체감, 자신감,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지는 오늘 하나 추가했는 걸로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각각마다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누구와 더불어 앞으로 누구와 더불어 얼굴을 보면서 지낼까?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를 더 귀하고 아끼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합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결국 목표라고 하는 게 뭐냐? 목표 설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죽는 날 가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뭔가 사는 재미가 나게 살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의 과정인데요. 요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